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외고 화학교사 박주영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소금물 스탠드 발전기를 만들면서 적정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 기술이란 알맞고 바른 기술이란 뜻인데요. 도입국의 특유한 조건에 알맞은 기술을 의미합니다. 적정 기술은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기술이어야 하고 그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적정 기술은 1960년대 경제학자 슈마어가 만들어낸 중간 기술이라는 용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슈마어는 선진국과 제3세계의 빈부 양극화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간디의 자립경제운동과 불교 철학의 영향을 받아 중간 규모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간 기술은 현지의 재료와 적은 자본, 비교적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생산활동을 지향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중간 기술은 저렴하고 제약이 적으며 기술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노동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사회의 문제도 함께 해결합니다. 중간 기술이란 용어가 자칫 기술적으로 미완의 단계를 의미하거나 첨단 기술보다 열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정 기술이 개발도상국이나 빈민국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었는데 최근에는 환경 문제에 대응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곧 고갈될 것이고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이 적정 기술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정 기술을 사회기술 시스템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개발하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적정 기술 사례에 대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에 보급된 큐드럼인데요. 큐드럼은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하도록 디자인되어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이동하는 문제를 해결해준 적정 기술입니다. 옆에 보시는 파딩팟 쿨러는 흙으로 만든 천연 냉장고인데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항아리 사이에 젖은 흙을 넣고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적정 기술 제품입니다. 다음은 휴대용 정수기인 라이프 스트로우입니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1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작은 입자도 걸러낼 수 있어서 수인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 정도 제거할 수 있으며 건전지나 교체품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가 개발한 사운드 스프레이입니다. 이 사운드 스프레이는 자가 발전식 초음파 모기 퇴치기로 모기가 싫어하는 주파수를 초음파로 발생시켜 모기를 쫓을 수 있습니다. 사운드 스프레이는 1분간 통을 이렇게 흔들어주게 되면 내부의 자석이 흔들리면서 자기장 변화로 전기가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케로는 태양광 패널이 달린 LED 전구로 교체형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최대 4시간까지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LED를 5만에서 10만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태양광 패널도 10년 정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구를 사용할 경우에 한 개당 약 250kg 정도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품은 빈민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자연재해 지역이나 캠핑장 등 전기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저 램프는 브라질의 기계공 알프레도 모저에 의해 제안된 아이디어인데요. 페트병과 물, 약간의 세제만 있으면 전구를 살 수 없는 빈민층 사람들이 밝은 실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후에 이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손바닥만한 태양광 패널과 작은 회로로 구성된 모듈을 병뚜껑에 달아서 낮에는 태양빛으로 밤에는 축적된
전지힘으로 어두운 밤을 밝혀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 달린 세탁기는 미국의 MIT 공대 학생들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한 제품인데요. 자전거 차체와 드럼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품은 개발도상국 어디에서나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호 적정기술인 G-Saver인데요. 몽골인들은 게르에서 살면서 난로에서 유연탄을 태워서 난방을 합니다. 유연탄은 연소가 빨리 되어서 수시로 연료를 떼야 하는데 이때 연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심각하고 기관지와 폐질환자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흙과 알루미늄판으로 만든 G-Saver는 축열기인데요. 이것을 난로 위에 장착하게 되면 연료 효율이 30%가량 향상되고 소모량도 40%가량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이 감소되었고 연료비도 낮추어져서 현지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산화아론 반응을 이용한 소금물 스탠드 발전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받으신 그 키트를 보시면 이런 재료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 따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발전기의 작동 원리는 탄소판과 알루미늄판을 연결해서 소금물에 넣게 되면 양쪽 판에서 산화아론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산화아론 반응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고 LED 전구에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나무판에 받침대 4개를 꽂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받침대에 이제 뚜껑을 덮어서 조립을 하셔야 돼요. 자,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하고 나서 승합 컨버터 USB에 전선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꽂아주세요. 그리고 승합 컨버터 USB에 전구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전구를 연결하고 아까 전에 만든 나무판 위에다가 이렇게 전구를 넣어서 그림과 같이 장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선에 집게핀을 연결할 건데 어린이 학생들은 조금 만들기 힘들 거라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전선에는 빨간색 집게핀을 연결하고 검은색 전선에는 검은색 집게핀을 연결해 주세요. 연결이 완료되면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빨간색에는 탄소판을 연결하고 검은색에는 알루미늄판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 나서 이렇게 소금물에 두 전극을 담그게 되면 그림과 같이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만든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나무판에 이렇게 받침대를 꽂고 그 위에 이 판을 이렇게 친구들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나무가 잘 안 꽂아지면 크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가위나 이런 것들로 나무를 조금 잘라서 잘 맞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물에다가 소금을 넣는데 약 한 숟갈 정도 넣고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돼요. 저어주시고 그리고 이 전구에 자, 친구들 보는 것처럼 그 USB 있는데 이 끝부분에 있는 걸 잘라주시고 나서 잘라주고 나서 그리고 전구를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검은색에는 알루미늄판을 그리고 붉은색에는 탄소판을 연결하라고 했는데 연결하고 나서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하고 나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소금물에 넣으면 전구의 불빛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구의 불빛이 좀 약하다고 느껴지면 소금을 더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연결한 전극판들을 좀 물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도록 이렇게 넓게 펼쳐서
한 두 개씩 연결하게 되며 이 전구가 더욱 밝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구가 어떻게 해서 불이 나오는지 선생님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그 원리를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소금물통에 소금과 물을 완전히 넣고 용해시킨 후 전극판을 넣으면 LED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금속은 지각에도 많이 존재하는 금속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전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불이 들어오는지 그 원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게 되면 물 속에서 소금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이렇게 수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전극에는 알루미늄판을 다른 한쪽에는 탄소판을 연결하고 그리고 전선으로 연결해서 전구를 연결하게 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알루미늄판은 산화가 되어서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 탄소판에서는 물이 환원되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이때 전자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자 때문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알루미늄이 녹아 들어가죠. 그러면 전자들이 도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물 분자들이 환원되어서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기 옆에서는 이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다음은 작년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개발한 적정기술 아이디어인데요. 하나는 뉴 라이프 스트로우고 다른 하나는 에코슈즈라고 하는 겁니다. 뉴 라이프 스트로우는 기존의 라이프 스트로우에 그 영양제를 넣어서 깨끗한 물과 함께 무기질과 비타민을 이렇게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고요. 에코슈즈는 개발 도상국의 어린이들이 신발도 신지 못해서 이제 파상풍에 감염되어서 또 죽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게 전구도 없어서 이제 밤에 공부도 할 수 없는데 이 슬리퍼에 이제 압전 소자를 달아서 이제 낮 동안에 걸어 다니면서 전기가 축적되면 밤에 전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여러분들도 세계 각국 또는 현재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기술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